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이제 시초가 공략할 종목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효할까요?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건설사들이 그래도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사업부, 토목, 그리고 건축, 여기에 일정 부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어요. 필연적으로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있는 지역구는 물론이고 자신들이 지내고 있는 곳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사회 간접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역시 건축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흔히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은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공급을 계속 늘릴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자재 가격을 너무나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었을 때 분양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되든 영업이익이 되든 당기순이익이 되든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9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한 8,5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건설사 중에서도 탑티어에 있는 기업이에요.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다수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기업입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현대건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0.12% 빠지면서 42,1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목표가 5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얘기였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김민수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이한 섹터가 조선주가 있고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면서 특히 데크하우스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뭐 LPG 탱크 이런 조선기자재 쪽에 주력을 하는데 지금 해상풍력 관련된 쪽의 사업이 이제 부각이 되어야 될 때 같고요. 네덜란드 업체랑 해상풍력용 부유식 하부체 이쪽에 대해서 계속 MOU 체결한 다음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설비나 구조물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금 신재생에너지 특히 오늘 태양광이 강했으면 또 다음에 풍력 쪽이 또 부각받았을 때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수혜주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플랜트 관련된 쪽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이 올해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170억대로 작년에 부진했던 모습들을 만회하고 내년에 한 300억대까지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어지고 있는 풍력 관련된 성과가 더 나온다. 그러면 실적의 탄력을 좀 더 받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흔들렸을 때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직전 고점대가 있는 7,500원대, 7,400원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진 중공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6,710원, 2.6% 상승력을 좀 보여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7,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